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신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줄 아이템 소개와 함께 대박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더블A에서 출시된 스마트 스테이플러인데요. 많은 양의 종이도 쉽게 재본을 할 수가 있고 또 플랫 재본으로 아주 장점이 많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대체 왜 좋은지 영상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 패키지와 디자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패키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구성품은 간단해요. 스마트 스테이플러와 함께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35호 리필심이 1000개가 증정되고 있어요. 우선 제품 크기는 여자인 제 손바닥 기준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한 손으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무중력 재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중력이라는 애칭답게 정말 쉽게 재본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부터 A4 용지를 한번 재본을 해볼 건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40장을 재본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제품을 사용해서 먼저 재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통의 스테이플러로는 40장은 재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심이 휘어지고 재본도 끝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 스마트 스테이플러를 사용해서 재본하면 이렇게 40장까지도 재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양을 재본하지만 정말 쉽게 보신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재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스테이플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50%에서 60% 정도의 힘만으로도 재본이 가능한 제품이었고요. 일반 스테이플러를 사용했을 때는 손목에 무리도 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면 정말 손목에 무리 없이 쉽고 빠르게 재본이 가능해서 좋았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또 바로 이렇게 플랫 재본이 된다는 점인데요. 일반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재본력도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일반 스테이플러를 사용했을 때의 높이예요. 플랫 재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았을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스테이플러의 이 플랫 재본은 이렇게 쌓아도 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않고 보관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문서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두세 장의 양을 재본했을 때도 그 힘이 확연히 비교되는데요. 일반 스테이플러로 적은 양을 재본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스마트 스테이플러는 이렇게 단단하게 플랫 재본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사용했을 때도 덜렁거리지 않고 문서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일반 스테이플러 사용 시에는 뒷면에 이렇게 문서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스테이플러 사용 시에는 문서 훼손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장점이 아주 많은 제품이에요. 또한 오피스 문구에 아주 기본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회사나 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밀 때도 사용하기 좋아요. 이 티켓을 저는 여기다 붙여볼 텐데요. 적은 양으로도 재본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밀 때도 다이어리가 많이 두꺼워질 일 없이 깔끔하게 티켓이나 영수증들을 붙여놓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공시생이나 수험생분들도 프린트물을 좀 깔끔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도 꼭 AA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33호나 35호 심이 호환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리필심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대박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스마트 스테이플러를 구매하신 후에 재밌는 나만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스테이플러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를 적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참여 완료인데요. 경품이 아주아주 푸짐해요. 아이패드, 에어팟, 갤럭시 버즈, 에어프라이어 등 다양한 경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도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 오래 봐요.